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말띠. 말 그대로 말띠들은 활발하겠죠. 그리고 말띠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왜? 활동적이니까 밖으로 많이 나돌아야 다녀야 되잖아요. 말띠들이 또 그 대신 잘하는 게 뭐냐면요. 어휘력이 상당히 좋아요. 언어가 좋은 거죠. 그리고 솔직 담백하잖아, 말띠들이. 보편적으로. 그리고 말띠들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. 둘 중에 하나야. 완전 거짓말을 잘하나, 사기꾼이냐, 아니면 아닌 경우다. 둘 중에 하나예요, 말띠들도. 그래서 말띠분들이 보편적으로 체육을 많이 합니다. 운동. 운동선수들이 말띠들 많아요. 어떤 걸 해도 잘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사교적인 일을 해라. 사교적인 일이 가장 많을 것이다. 그럼 사교적인 게 뭐였어? 영업이잖아요, 또. 영업적인 것도 상당히 잘해요. 아니면 외교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요. 무역도 많이 하죠, 말띠들이. 그래서 말띠들은 이 어휘력이 좋으니까 그렇겠죠.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영업성도 있고 괜찮아요. 사교력도 있고 또 상대한테 배려도 잘해요, 말띠들이. 그러면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말띠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띠하고든 간에 잘 맞추지만 한 번 틀어지면 잘 돌아서지 않는 게 말띠예요, 말띠들이. 그래서 말띠들 그래도 올해는 조심하셔야 돼요. 말띠들 사고가 많아요. 그러니까 신호등 잘 보고 다니세요. 밤늦게 다니지 마세요. 누군가하고 말다툼하지 마세요. 말띠가 가장 중요하게 올해는 그런 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또 양띠. 양이 아주 순한 것 같죠? 꿈심이 많아요. 그래서 양띠의 속은 알 수 없다 그래요, 우리는. 그래서 양띠들은 비밀을 잘 지키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, 그러면. 그래서 변호사도 있어요. 검사들도 많아요. 경찰 공무원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양띠들이 그런 반면에 또 뭘 많이 하느냐. 글 쓰는 사람이 많아요. 작가들 많아요. 또 그림 그리는 사람 많아요. 속에, 내면 속에 너무나 많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. 그 대신 양띠들이 끼들이 또 많아요. 성격도 급하면서도 차분하고, 차분하면서 급하고.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. 그래서 양띠들도 올해 조심해야 되잖아. 관제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원숭이띠. 장깨가 많잖아요. 머리가 좋잖아요. 비상한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형사들도 많아요. 형사도 강력계 형사들이 많습니다. 학자들도 많아요, 원숭이는.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기가 막히게 상대를 잘 알아봐요.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, 내가 저 사람을 써먹을 수 있는지 못 써먹는지 눈치가 되게 빠릅니다. 그게 원숭이띠입니다. 대신 내가 써먹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상대를 써먹을 줄 압니다. 그래서 내가 오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띠 보는 거 있잖아요. 띠 보는 거는 양력으로 봐야 돼요, 음력으로 봐요? 양력이면 양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는 다 음력으로 봐요. 우리는 음력으로 말하는 거예요, 지금. 음력 생일로 얘기하지 양력 생일로는 얘기 안 해요. 다 음력이